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기능의학 의사 닥터입니다. 기능의학 검사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다룰 검사는 리버스 T3 검사입니다. 그러니까 리버스라고 하는 말이 뭔가 이제 반대, 뭐 역, 뭐 이런 뜻이죠. T3라는 거는 이제 갑상선 호르몬의 이름인데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도 가장 세포에 작용을 하는 게 이제 T3 호르몬이고 그거의 전구체가 T4 호르몬인데 이 T3가 작용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작용을 안 하는 리버스 T3라고 하는 안 좋은 T3 호르몬이 높은지를 보는 게 리버스 T3 검사입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보통 갑상선 질환이 생겨가지고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 피부 건조하고 머리카락도 얇아지고 낮에 피곤하고 신진대사도 떨어지고 살이 잘 안 빠지고 추위를 타고 뭐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 증상이 있는 분들이 그 약을 먹어도 예전처럼 갑상선 질환에 문제가 없을 때 그런 컨디션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거의 10% 미만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그 말초 전환장애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갑상선에 필요없는 리버스 T3 호르몬이 너무 많으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검사할 때 우리가 어떤 병원 가면은 T3 호르몬을 검사하는 데가 있고 또 T4 호르몬 검사하는 데가 있고 프리 T3 검사하는 데가 있고 프리 T4를 검사하는 데가 있고 막 그런데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100이 있으면 그 중에서 실제로 작용하는 프리 폼은 그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임상작용에 영향을 주는데 1% 미만입니다. 전체 99%는 저장형이죠. 그냥 단백질이랑 결합된. 그러니까 프리폼으로 검사를 하지 않으면은 갑상선 기능을 저하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런데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갑상선 검사가 생긴 이후에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을 안 보고 체온을 안 보고 단지 이 혈액검사만 결과를 보는 거예요. 그것도 프리 T3나 프리 T4 같은 그런 정밀한 검사를 안 보고 그냥 T3, T4 이런 걸 보다 보니까 갑상선 저하의 증상이나 체온 저하가 있는데 그런 게 있는데도 검사에서 진단이 안 돼서 그게 심혈관 질환으로 가기도 하고 몸이 굉장히 빨리 지치고 피곤하고 막 순환도 안 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은 거죠. 면역도 떨어지고. 그래서 그걸 보는 검사가 이제 리버스 T3 검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고 그 리버스 T3 검사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제 그거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런 영양소도 있고 뭐 해독 방법도 있고 심한 사람은 약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 리버스 T3 검사 많은 여성들이 억울하게 살이 안 빠지거나 되게 피곤한데 원인을 못 찾는 그런 경우에 유용한 그런 리버스 T3 검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